국민과 공동기획으로 양평을 거닐다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 공동기획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이루어진 전시로 2013년도 국립민속박물관 쉼특별전을 양평의 지역 특수성에 맞게 재해석한 전시입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평으로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의 설렘을 담은 여행의 시작, 그리고 2부는 양평의 물길 위에서 한가로이 뱃놀이를 즐기는 남한강 뱃놀이, 그리고 3부는 초당에서 벗과 교유하는 용문산자락 한가로운 모임, 그리고 4부는 금강산 여행을 꿈꾸는 꿈에 보이는 금강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1부 여행의 시작에서는 괴나리 보침과 집신, 그리고 지팡이, 그리고 거기 여행을 시작하면서 담아갈 수 있는 차남이라든지 효주박, 작은 휴대용 물품들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네, 2부 남한강 뱃놀이에서는 관람객들이 배 모양의 나무 의자에 앉아서 현대 작품인 이현정 작가의 람은 물결 무늬를 실스크린에 투영해서 꼭 물결이 움직이는 느낌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느낌을 살렸고요. 거기서 이제 술상이라든지 옛날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검은고라든지 단속으로 생황과 함께 이제 풍류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예, 3부 용문산자락 한가로운 모임에서는 옛날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후원아지도의 그림에 나와 있는 유물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였고요. 용문산에 와서 이제 벗들과 함께 주고받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좋았던 내용들을 글로 남겼는데요. 그 저서들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당 이식의 택당집이라든지 향산초고, 황산유고 등 다양한 책과 시를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의 원로 화가인 민정기 화백의 벽계고국도도 함께 전시를 하였는데요. 화서 이학로 선생이 살았던 그 벽계 마을을 이제 한눈에 바라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끔 그린 그림입니다. 4부 꿈에 보이는 금강산은 옛날에 선비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이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문산 자락에 와서 이제 한가로이 이제 평상에 눕고 아니면 누워서 의관도 내려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르르 잠을 들면서 이제 금강산으로 여행을 꿈꾸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평상과 함께 이제 보리밭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쉼 전시에 있었던 한 여름밤의 꿈을 함께 쉬면서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양평으로 여행 온 선비가 만나는 양평의 강과 산, 그리고 그 속에서 동화하여 휴식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정취가 느껴지는 민속 유물과 현대 작가의 참신한 작품들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와서 산세가 수려하고 물맑은 양평 용문산을 배경으로 과거의 현재 쉼을 생생하게 느끼고 만끽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양평 친환경 농업박물관은 용문산 관광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평의 역사 농업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2007년 10월에 개관을 하였으며 2,300여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평 역사실에는 양평의 탄생, 양평의 민소, 그리고 양평의 얼과 향기 등을 중심으로 테마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친환경 농업실에는 친환경 농업 특구인 양평군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애써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도체험장에서는 누구나 와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끼며 수려한 자연 경관을 음미할 수 있는 곳이며 다도체험 교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기획전시실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하여 개설된 자연음식연구소에서는 사찰음식, 우리나라 전통음식 떡강자 등과 어린이 체험 교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